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직 공무원 화공직 9급에 최종 합격한 홍자연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름 국어랑 영어는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제가 상상하던 점수와 달라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영어는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 처음에는 50점, 60점이 기본 점수였고 잘 보면 70점이 최고였습니다. 국어는 자신 있던 과목이라서 쉽게 생각했는데 어법이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화학을 재미있게 공부한 기억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노베이스라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있는 화공직을 선택했습니다. 타사에 비해 훌륭한 강사진과 강의를 가지고 있어서 해커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300%를 환급해주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국어는 신민숙 선생님이랑 영어는 비비안 선생님, 한국사는 이준석 선생님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중 이준석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사가 싫어서 이공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선생님의 매핀 한국사 강의를 들으면서 한국사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구나를 느꼈습니다. 이준석 선생님 강의 덕분에 가장 어려워했던 한국사를 100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준석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흐름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들은 수업 내용은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먼저 기억하고 이후에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계속 반복 해독하고 잘 까먹는 부분,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을 체크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가직 시험 보기 2주 전에 슬럼프가 왔습니다. 제가 멘탈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정말 공부가 하기 싫은 날에는 아예 공부를 안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어 하프 모의고사나 국어 비문학 같은 문제를 풀면서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시험은 멘탈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하루를 만족스럽게 보내지 못했어도 다음 날에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험을 보는 날짜가 오더라고요. 모두들 후회 없이 시험을 마치는 그날을 위해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